가도 가야 됩니다.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. 진짜 비가 계속 내렸어요. 산속에 버섯이 시기 맞추기가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, 이럴 때. 역시나 비가 온 다음에는 비를 맞으면서도 와야 되는 것이 선행입니다. 흰색 깍두기 버섯이 이렇게 많이 줄을 끼워서 났어요. 이게 하루만 지나가도 다 녹아버려요. 벌써 비가 이번 주 내내 왔는데, 지난번에 촉을 조그만한 걸 보고 왔는데 이렇게 띠가 형성돼서 큰일 났네요. 제가 굉장히 나빠요. 많이 녹았어요. 그래도 지금이 최상태입니다. 비를 맞았어도. 아, 산속은 담비입니다. 담비. 이렇게 온 사방 버섯들이 낙엽에 지금 균사체가 속에 있어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비만 오면 이렇게 쭉쭉 올라옵니다. 이건 벌써 이렇게 폈어요. 아, 참 버섯 많이 올라오네요. 노란 분말 버섯인가? 벌써 벌레가 먹었네. 암에서의 광대버섯이 이렇게 컸어요. 가물었다 비가 오니까 얘들이 지금 버섯들이 쭉쭉쭉쭉 올라옵니다. 아, 얘들도 이제 시작이고요. 저기도 하얀 꽃이 폈고, 저 위에도 하얀 꽃이 폈고. 아, 오늘 갈까 말까 갈등을 많이 했는데 오길 잘했네. 비가 와도 와야 됩니다. 이렇게 산초가 아주 기가 막히네요. 기가 막혀요. 딱 얘네들 장아찌 담으면 제일 좋을 때입니다. 멋지게 지금 잘 올라왔습니다. 물 먹은 게 좀 걱정인데, 그래도 이 빗소리 들리시나요? 좋습니다. 시기를 잘 맞춘 것 같아요. 꽁해다리 열매도 아주 많이 떨어졌네. 잘 여물어 가고 있어. 아유, 완전 불락지네요. 산삼밭을 이렇게 한번 만나야 되는데. 비가 참 잘 오고 있습니다. 궁금해서 온 김에 능이밭도 한 바퀴 돌아보고 있는 중인데, 아직 능이는 보이지 않습니다. 기온이 좀 더 떨어져야 되겠죠? 옷이 다 젖었어요. 낙엽을 지금 푹푹 털고 다니고 있는 중인데, 비가 아주
시원하게 아주 잘 옵니다. 예. 날개 뻗는 소리가 버적버적 소리가 안 나죠. 이렇게 흠뻑 젖어야 됩니다. 그러고 나면 이제 땅속에 있던 포자들이 땅 위로 올라옵니다. 이제 이렇게 비가 오고 또 막 뜨거워야 돼요. 그러면 잠자고 있던 애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싹 올라옵니다. 아, 여하튼 우중산행 재밌습니다. 비가 아주 잘 오고 있습니다.